기품 있는 조신한 손길로 도자기를 빚고 있는 박진 리포터? 아니, 심신수양이라도 하는 중?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여러분, 영화 사랑과 영혼 아시나요? 알죠. 영화 속 도자기를 빚는 씬.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낭만적인 장면이죠. 여기에 그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는 분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독특한 디자인과 화려한 색감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지역 젊은 도예가가 있습니다. 흙을 빚으며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이분, 지금 만나볼까요? 가을이 시작될 무렵 푸름이 내려앉은 청주 내수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정겨운 풍경에 기분 좋은 바람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공방 하나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도예가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작업 중이신 거예요? 예. 거친 흙을 다듬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 도예. 나기성 작가는 이 매력에 푹 빠져 벌써 17년째 흙을 벗삼고 있습니다. 제가 나비를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 나비라니 잘 상상은 안 가는데요. 아니, 오다 보니까 이곳이 꽤나 한적한 시골 마을이더라고요. 이곳에 터를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터 잡은 지가 한 6년째 되거든요. 그전에는 증평공고에서 아이들 지도하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업을 하기 좋은 조용한 장소를 찾다가요. 이곳이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곳에 터를 잡게 됐습니다. 고교 시절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 도예. 수많은 상장들이 그가 얼마나 이 일에 몰두해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5년엔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에서 당당히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나기성 작가의 작품들 한번 구경해볼까요? 소박한 도자기 특유의 매력을 잘 살린 그릇들. 다소 평범한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나기성 작가의 대표 작품들은 따로 있습니다. 언뜻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자태. 이 도자기들의 주제는 바로 나비라네요. 색깔도 참 알록달록하고 네. 모양도 좀 특이하고요. 네. 어디서 영감을 얻으신 건가요? 나비 한 마리가 제 앞을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한없이 부러워했죠.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인구의 시간을 겪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인구의 시간을 겪어야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고 화려한 나비처럼 비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비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도예가로서 슬럼프를 겪던 어느 날 나비의 변이성에 주목하고 인간의 삶과 연관지은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나기성 작가. 이 작품이 제가 나비를 표현한 작품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실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번데기 고치의 형상을 하고 나비 날개가 올라오는 형상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겉의 질감은 좀 투박스럽게 했지만 안에는 날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담은 그 번데기 안에서 그 인구의 시간을 겪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었고요. 네. 예, 그래서 나비 날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묵한 도자기로 표현한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 작품을 더욱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림자와 같이 보셔야지 한 마리 나비가 돼요. 와, 그러네요. 네. 이렇게 날개가 두 개 겹친 듯한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물감이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린 그림이 아닌 흙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흙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그림자를 통해서 한 마리의 나비가 완성되는 거죠. 학창시절 시기어린 마음에 방황도 하고 부모님 속도 많이 상하게 했다는 나기성 작가. 하지만 도자기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흙을 만지며 배운 인생. 도자기를 빚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야 한다고 작가는 말하는데요. 욕심을 내는 순간 그가 노력을 통해 쌓아온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도자기는 사실 모든 과정들이 중요하긴 해요. 예, 어느 한순간에도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있던 과정들이 다 이제 무너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매 순간 작업할 때 신중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럼 욕심을 버리고 박지현 리포터도 두 팔 걷어붙여 도자기를 빚어봅니다. 오, 생각보다 그럴듯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죠? 이러지 마요. 네. 어, 선생님! 이건 나도 안 되는데. 네! 이거는 저도 그럼 그렇지. 눈 깜짝할 사이에 잘 빚은 도자기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네. 들려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들리세요. 살려주실 수 있나요? 최선은. 어, 이걸 다시 살린다고요? 잠깐 모르겠습니다. 오, 느낌 있는데요? 저 이런 컵 좋아해요. 느낌만 있어요. 이야, 금세 근사한 컵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이야, 완성됐습니다. 사실 제가 손재주가 좋지는 않아서 힘들긴 했는데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버젓이 컵이 완성됐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데요? 빨리빨리 사람들이 뭔가를 원하는 세상에서 사실 맞지 않지만 저는 또한 이게 요즘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만들어서 바로 나오는 작업이 아닌 조금 시간을 두고 내가 좀 기다림과 염원을 담아야 작품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는 인내 예술이라고 하죠. 예쁘게 빚었다면 뜨거운 가마 속에서 오랜 기다림을 두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보시는 건 전통적인 장작 가마가 아닌 현대식 전기 가마인데요. 이제 잘 구워졌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도자기는 이게 다른 것처럼 만들어서 바로 나온다 그러면 매력이 없을 거예요. 만들어서 많은 시행착오와 또 깨짐의 반복의 연속이 되면서 그거를 제가 인내하고 이겨내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겨냈을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작품을 내 손으로 직접 안을 수 있는 가마에서 나올 때 어머니의 배에서 잉태한 아이가 나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희열을 한 번씩 맛보신다 그러면 도자기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순수 예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요즘 작가가 오롯이 도예가의 길을 걷기까지는 그리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라오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저는 좀 어느 일정 부분 놓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좀 마음이 괜찮아지고 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가 작업으로 열심히 해서 그거를 이겨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또 작년보다는 또 올해가 날 수 있는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훨훨 날아오르는 나비를 꿈꾸며 작업에 매진하는 나기성 작가. 젊은 예술가답게 새로운 도전에도 망설임이 없다는데요. 대중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도예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도 했답니다. 작가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자기 마술을 하려고요. 도자기 마술이요? 예, 예. 오, 처음 듣는 마술이네요. 도자기 마술 못 보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도자기 마술이라니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 작가는 작은 호리병 하나를 뚝딱 빚어낸 다음 곧이어 잔도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잔을 만들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이제 정말로 술이 있어야 되죠? 네. 술은 넣으세요. 오! 근데 안에 원래 있었던 물 아니에요? 작가님? 그런가요? 네. 이거 마술이 이게 다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아직 마술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 마술은 지금부터. 이번엔 도자기에서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마술인지는 모르겠고요. 뚝딱뚝딱 뭔가 이렇게 마술처럼 만들어지고는 있어요. 어느덧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만들어지고 드디어 뭔가 나오나요? 오! 와! 도자기
도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반짝이 꽃들. 와, 도자기 계속 맛을 나와, 계속 나와, 인정. 쭉쭉쭉 쭉쭉쭉 와. 도자기 맛을 맞죠? 와, 맛을 싸신데요? 예, 맛술입니다. 도자기 맛을. 오, 이 안에서 어떻게 이 꽃들이 나왔을까? 얼마 전 지역 마술 공연에서 깜짝 도예 마술사로 참여한 나기성 작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도예와 마술의 향연에 사람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자기로 공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던 중에 청주에서 마술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 전에 그 기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기부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공연 준비를 하면서 제가 게스트로 잠깐 이제 출연하면서 이제 마술을 보여줬거든요. 오. 예, 아마 전 세계에서 도자기 마술은 제가 최초가 아닐까 합니다. 와, 세계 최초! 네. 와, 짱! 마술처럼 반짝이는 꿈. 작은 시골 마을에는 젊음의 패기와 도자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젊은 예술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많은 사람들한테 흙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도예가 나기성으로 남고 싶고요. 그리고 나비로 제 작품을 그려가면서 나중에는 어떤 하늘을 날 수 있는 나비가 될지 저도 조금 기대를 하면서 흙냄새가 날 수 있고 자유로운 도예가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우묵한 도자기에 다채로운 빛깔과 아름다운 무늬로 담아낸 화려한 나비의 비상. 젊은 도예가의 꿈을 담은 도예 작품을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작품처럼 예술가로서 더욱 멋진 나비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